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생활이다.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요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로 오니 베데벤의 심포니 넘버 나인을 연주하게 될 때에 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대가 연주할 때에 마지막에 그 기쁨의 찬양을 들을 때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주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르게 하는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예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갈릴리 호수 북방에는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로를 고쳤고 비브봉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선교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물러 섰다 하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도 병을 고치셨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섰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입구에도 누구도 용신할 수 없으리만치 운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들 것을 메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방법이 없어요. 저 같으면은 안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집이 돌아갔다가 다음 기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 만나도록 하십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저 우회로 오르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아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리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달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저들의 행동하는 믿음,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아나니라. 들 것을 메고 걸어가라. 이래서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생 동안 운명처럼 지고 살던 이 들 것을 걸어지고 이 군중 앞에 지나갈 때 군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생전의 이름 처음 봤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냈다 하는 이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장벽을 넘은 신앙의 기적이라, 장벽을 초월한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장벽을 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무슨 장벽인고 오니 군중의 장벽을 넘으라. 군중들, 대중들의 장벽을 넘으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이 군중들 속에서는 평면적으로 주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럽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위를 본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땅만 보고 다닙니다. 내리다가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잘까? 땅만 내리다보고 사는 데 비해서 인간은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평면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의 이 평면적인 세계, 대중문화 속에서는 스포츠 문화, 텔레비전 문화, 향락의 문화, 탕자의 문화, 인터넷의 문화, 대중문화 속에서는 예수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중을 넘어서는, 장벽을 넘어서는 이것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넷 문화가, 우리나라의 음란 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음란 문화가 이 나라의 인터넷에 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들이, 성범죄자들이 많이 생긴 까닭은 인터넷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서, 저 인터넷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은 들것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영어로 roof breaker, 지붕을 뜯는 사람이 되었다. 거기에 군중을, 장벽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두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혈루증이라는 말은 문둥병과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들린 여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려고 의원을 찾아가고 좋은 약을 다 써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내 병이 나으리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증은 깨끗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보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깨끗이 났습니다. 군중을 넘어서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문화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군중의 장벽을 넘어서야만이, 초월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장벽을 넘어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장벽,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다려온 저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야 했습니다. 이 보상을 내가 하겠다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 들은 이 집에 지붕을 뜯은 보상을 할 각오를 하고 이 중풍병자를 그 구멍을 뚫어서 달아냈다는 말은 물질의 장벽을 넘어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버린 것, 물질적인 장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때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물질 다른 것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쓸데쓸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아는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만 보면은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사람이 물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안 가져야 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명예스럽게 구멍두어도 할 그 정치적인 지위가 쇠고랑을 차고 불명예스럽게 된 것은 물질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물질을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물질을 쓸 수 있는 이 프라이오리티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에 향내나는 그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옥합을 그대로 있으면은 향내가 기름이 쏟아지질 않습니다. 옥합을 깼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 헌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돌아갈 때 기름을 바른 것 같은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내 행한 일을 전하는 것마다 복음이 전난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 좋은 일을 알리시오. 2천 년 동안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짐작은 갑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데마다 계속해서 이 여자의 예의가 나온 까닭은 옥합을 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물질의 장벽을 넘는 사람이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각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겪은 사람은 물질의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의 상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 우상의 문제가 되고 인간 상실의 문제가 되고 신을 잃어버린 사회의 모습인 것을 알 때에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물질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참된 기적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주의의 장벽을 넘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한 사람의 중병병자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들 것을 한 모퉁이에서 넷이 메고 찾아왔습니다. 개인은 누군가가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인간의 정체성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나는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림교회 교인들은 광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구축이 되고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속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림교회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개런티 보장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하는데 보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광림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성서라고 하는 이 진리 말씀을 따르는 사람, 또 여러분이 초월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니드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39살에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신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믿는 사람은 공동체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유명한 글을 남기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강단의 설교를 25년 동안 들었다고 하는 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의 책을 쓴 것을 제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적이에요. 자기는 강단에서 들은 얘기를 보통 듣지 않고 거기다가 책에다가 자기의 지도력을 썼는데 현대인의 성경적인 지도력은 어떤 사람이냐?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인거니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지도자라고 나서 가지고 자기만 알고 국민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웃에 고통당한 사람에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케어할 수 있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여기 내 친구는 들 것을 들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재물을 바쳐서 들 것을 질 것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렀다는 말은 배려하는 것이요. 이것이 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협력자 셋을 썼습니다.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메운 사람은 지붕에 네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협력했습니다.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소통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되어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지도자에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예수님, 이 중풍 먼저 고쳐주세요. 알았어. 너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줘. 소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조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성공적인 지도자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의력.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창의력입니다. 이 네 사람은 창의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주의의 장벽을 넘어서야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는 공동체에 헌신해야 됩니다. 저 사회봉사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지하 6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5층, 6층 올라가는 거 보았습니다. 놀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완성되는 날 여러분이 프라우드할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11조를 지은 거요. 이것이 사회 상처를 치료하는 거요. 다른 데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랑의 전당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장벽을 넘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부정적인 장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걸 정복해야 됩니다. 이 장벽을 넘지 않으면 부정적인 세상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사함 받았나니라. 본문의 말씀에 5절에서 12절까지는 죄 용서한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바리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습니까? 이게 참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로 6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12절까지 6절 7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홀로코스트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죠. 원래 히틀러는 어렸을 때에 비참하게 자란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원수를 갚는 그런 행세가 이런 600만 명을 죽인 데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일 때에 400만 명은 가스 참바 속에 여겨서 가스 중독으로 죽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히무라라고 하는 역시 소년 시절에 참혹한 시대를 보냈던 이가 홀로코스트의 주모자가 되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수용소에 가스 챔버를 만든 까닭은 왜 그런 거니? 600만 명을 총을 쏘아 죽이거나 교수용을 다해 죽이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니까 독가스를 집어여서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 가스가 언론에 다 죽어버리네. 얼마 죽였느냐? 가스 참바 속에서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의 이 유명한 얘기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유태인의 가족이 죽여놓고 이 히무르라고 하는 이 친위대 장관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린 손자, 자기 아내, 자기 할머니 같이 앉아서 식탄을 먹을 때에 그래도 식사가 넘어갈 겁니까? 이것이 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죄의 결과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예수를 향해서 악의 제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지 무시는 테러 행위라는 지원국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스의 400만 명을 죽이는 것은 자기의 감정의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선한 인간들이냐?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따위에 서서 이 속죄의 설교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 죽음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진리를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시는 늘 설교가 내 죄사함 받았나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라. 살아야 된다. 내 죄 용서함 받을 때 내가 온전하게 진다고 하는 것이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2살 난 테리라고 하는 소녀가 저 미국 중서부 어느 적은 동네에 어린아기를 보호하며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니 밖에 나가서 소녀 밖에 나가서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불에 휩싸였어요.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119를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을 불러댔습니다. 그래서 119 소방차가 왔습니다. 동네 사람이 왔는데 이 집이 몽땅 다 화염에 불사했어요. 그런데 12살 난 테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이 소녀, 12살 난 소녀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기가 돌보던 자기 동생을 부둑켜 안겨 불구덩이 속에서 뛰쳐나온 자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소방관들과 뒤에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용감했느냐,
어떤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테리가 얘기하기를 나는 내 동생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뿐이요 북구도의 속에서 울고는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난 들어갔다 나갔어 사랑 이것이 동생을 살리는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죄 용서 안 받고 저 중풍병자와 같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